하이 로즈마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결혼 비자 발급을 위한 여권 사진하고 저희가 직접 작성해야 되는 서류들 인쇄하러 밖에 좀 다녀올 생각입니다. 집에 프린터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밖에 나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는 뭐 여권 사진이든 복사든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준비해서 필리핀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아이고, 여권 사진 찍는다고 화장을 많이 했어요? 조금. What did you say lately? 시간 걸린다고? 빨리빨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좋아해. 아니, 아까는 어? You waste a lot of time in there when I do something. 점점 로즈마리가 저를 갈구는 횟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안녕, 덩담이에요. 이제 무서워서 뭐. 사랑해! 자, 오늘 첫 번째 미션. 여권 사진 찍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있어. 얼굴 막 눈이 막 반짝반짝 거리는데 프레시가 막 펑펑펑. 맞아. 여권 사진 진짜 오랜만에 찍었는데 10분이면은 인화가 다 된다 그래서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엔남 뭐지 이거? 갑자기 베트남 오먼이 됐어요. 멕시코 아니야, 멕시코? 모자 진짜 커. 뭐야 이거. 여보, 여기 안경 한번 써봐. 오! 좀, 봐봐, 여보. 구독자님들 보시게. 오, 되게 진짜 큐트인데. 네. 멋있는데 이거? With a glass. 오, 누구세요? 오이구,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파티걸. 야, 여보는 안경 써야 되겠는데. 안경 쓰는 게 훨씬 이쁘네. 구독자 여러분, 이게 현실 로즈마리고. 이게 최첨단 기술이 가미된 로즈마리. 여권 사진입니다. 와, 누구세요? 내가 이분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씨! 와! 요즘 구타가 늘었습니다, 구타가. 오늘 두 번째 미션. 문서 출력 완성했습니다. 총. 될 게 많아? 50장인데, 혹시 몰라서 그냥 엑스트라 다큐멘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트와이스. 어떤 거는 3배로 준비했고 저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고 결혼비자 신청서 작성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필 사온 게 그동안 이제 필리핀 대사관 같은 데 가서 그 경험이랄까? 노하우 같은 게 축적이 돼서 실수 안 하려고 먼저 연필로 한번 적어 놓고 나중에 이제 펜으로 제대로 쓰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도가 텄어 아주 그냥. 이런 문서 작성하고 대사관 가고 하는 거에 도가 터가지고.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배경 진술서, 이거는 여보가 직접 쓰는 거고,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이거는 제가 혼자 하는 거고, 신혼보증서도 아마 제가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이게 하는 것도 맛있다. 나초 맛있다. 나초도 맛있어. 저희가 오늘 이 출력해온 서류들 한 2시간 동안 작성을 해봤는데 역시 예상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필리핀 방문해서 저는 이 서류들을 미리 다 작성을 해놓고 아내한테 맡긴 다음에 저는 빨리 그냥 먼저 귀국을 할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서류를 제출하기 전날까지 직전까지 아마 제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한번 작성을 해보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7월 중에 아마 필리핀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 6월달 한 달 남아 있으니까 천천히 꼼꼼히 한번 보면서 서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타갈로그로 한마디 해주시죠. 히럽 마한테로 마라이모라미 사람을 보라이게 남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뭐 만들어요? 스파게티. 오늘 디너는 스파게티예요? 근데 스파게티가 그냥 How can I say this? Instant?
인스턴트? 어. 뭔 소리야 이거? 화이트 크림이라고. 오, 나 화이트 싫어하는데. 와, 이거 크림하고 토마토 소스하고 같이 쓰네요, 로즈마리. 소개팅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한 구독자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항상 이렇게 진수성찬을 대접받고 있다고, 로즈마리한테. 저는 좀 약간 반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로즈마리한테 항상 굉장히 대접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로즈마리하고 한 반년 정도 이제 살았는데, 반년 살면서 한 8kg가 쪘어요. 아주 잘 먹었다는 증거겠죠? 네. 오늘도 로즈마리가 열심히 준비한 스파게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집에서 이런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다니 참 호사를 누리고 있구만. 평상시 스파게티를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짜장면 먹듯이 지금 먹고 있어. 요렇게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맨날 짜장면 같은 것만 먹으니까, 짬뽕 뭐 이런 것만 먹으니까 먹는 법을 몰라요. 자. 자, 어떻습니까? 맛있어. 진짜로? 응. 맛있어. 따가야 하셔야죠. For our marriage visa. 어? 시작. For our marriage visa. 따가. Starting hour. 어우.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